네, 안녕하세요. 소상공인의 기업가 정신과 자기개발 중에 자기개발 균형과 절제에 따른 2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사 작가 소개 잠시 드리겠습니다. 저는 직장생활 한 40여 년 해왔고요. 뭐 민간기업, 공기업, 그다음에 대학 교수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많은 좀 경험을 해왔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어른의 재미라는 책을 출간해서 자기 개발서, 입문서 형태로 해서 어떻게 하면 직장 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여러분들도 혹시 퇴직해서는 또 퇴직해서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써본 책이 어른의 재미라는 책자입니다. 오늘의 강의 2강의 목차는 자기 개발과 균형과 절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기 개발이 도대체 뭔지? 라고 보면 역시 여러분들 제일 많이 하는 게 위에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그 언어, 랭귀지가 제일 많죠. 뭐 영어, 일본어, 중국어, 그죠? 제일 많이 하죠. 그리고 제일 밑에 있는 부분에 있는 게그 운동, 그 의학이나 운동을 사실 자기계발 중에 제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이런 자기계발을 원래는 본업에 대한 개발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 사실은 기본 기술이나 서비스 방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사실은 개발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 말고 자기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조금 논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소하게 말을 하지만, 그 다음에 사소하게 이런 어떤 태도를 취하지만, 이 사람은 말을 잘한다, 혹은 태도가 좋다라는 것도 가능하면 1부터 10까지의 계량적으로 1점부터 10점까지의 계량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게 조금 습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병원에 가면 그 아프다는 표현을 우리가 의사 선생님들 앞에서 하는데, 그분들이 묻는 게 있습니다. 이런 조금 아주 조금 아프다. 그러면 10은 아파서 곧 죽을 것 같다. 그러면 그 고통의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그러면 보통 보면 뭐 6, 7, 8 정도입니다. 막 8, 9 정도가 붙으면 굉장히 아픈 거죠. 그거는 엄청 심한 거죠. 그래서 약간 계량적으로 말이나 태도도 그렇게 할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자기 개발의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자기 개발을 해야 되긴 하겠는데요. 무엇을 또 개발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개발하는 게 본업 관련 기술이 제일 많죠. 본업 관련 기술이나 혹은 본업 관련 서비스 양성을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시하고 제일 개발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그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각그 분야가 다른 분야에서 각그 기술 분야, 제조업 같은 그 기술 분야, 서비스 분야, 또 서비스 향상 분야, 그리고 또뭐 일반 상품 기술 같으면 마케팅 분야. 요즘에 또 많이 또 해야 되는 게그 마케팅 분야죠. SNS나 그 블로그 리뷰에 통해서 그 상품이나 그 가게에 후기를 잘 받게 한다든지, 굉장히 중요한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잘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개발해야 되냐면, 세 번째, 제가 분리 기술이라고 써놨습니다만은, 분리 기술은 일과 휴식의 확실한 분리가 이 분리 기술입니다. 우리 1강에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 직장인들은 확실한 휴일이 존재합니다. 월금 근무하고 토일은 확실하게 뭐 아무것도 안 하든 스포츠를 하든 공부를 하든, 그죠? 확실하게 분리해서 우리 같은 소상공인 여러분들, 오너 여러분들도 이런 분리 기술을 좀 익혀야 되겠다. 그래야지만 그 자체가 자기 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휴가 때 여러분도 혹시 또 아무것도 안 하고 멍 때리면서 아무것도 안한 것은 휴가 아닌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요즘에는 그 심리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멍 때리기도 훌륭한 또 자기 성찰 내지는 자기 충족의 방안이라기도 합니다. 공부나 새로운 배움은 제일 훌륭한 그런 자기 방법이죠. 근데 공부를 어떻게 하죠? 보통 뭐 유튜브를 보면서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아까 커뮤니티를 말씀드렸는데, 숙련자와의 커뮤니티 형성,
그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우리가 본업 관련이든지 아니면 마케팅 기술이든지 그 숙련자하고 그 업종에서 제일 잘하는 분들하고 관계 유지를 잘 하면서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어깨너머로 배우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 시점에서 무엇을 개발해야 되느냐라고 말씀드리면 저는 오히려 본업 관련 기술은 늘상 해야 되지만 새롭게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교육을 받으신다 그러면 마케팅 관련 기술을 좀 더 중점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과 휴식에 확실한 분리할 수 있는 분리 기술도 훌륭한 자기 개발 수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 개발 하는데 참 좀 막연하기도 하죠. 그죠? 제일 밑에 보면 나는 자기 개발 안 해 라고 그냥 아예 기법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 개발을 하려고 두 번째 단계를 보면 하긴 해야 되는데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라고 좀 주저앉는 사람. 그 세 번째, 그 밑에서 세 번째 그림 약간 보면 나는 좀 자기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아. 한 발 정도만 살짝 올리고 있습니다. 그 중간쯤 보시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되지? 라고 이제 두 발로 썼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마 이 단계가 세 번째나 네 번째 단계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세 번째, 네 번째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교육 자체를 들으시는 것 자체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벌써 중간 스테이지에 와 있는 겁니다. 뭐 옛날 말도 있지 않습니까? 시작이 반이라고 벌써 여러분들의 시작은 반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한 발 더 올라가면 나는 트라이를 해봐야 되겠다. 한 발로 되든 안 되든 사실 첫 발 내딛기가 힘들지만 첫 발에 실수할 수도 있고 첫 발에 못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첫 발을 올린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가능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할 수가 있고 또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제 지인 중에 조그만 그 1인 2인 식당 하는 지인이 소상공인이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는 같은 직장에서 직장 동료로서 근무를 하다가 일찍이 이 친구는 직장을 접고 또 조그만 이제 오너 겸 그 셰프 겸 오너 한 명에 조업원 한 명 이 두 명이 됐는데 그래서 조그만 기도해서 뭐 크게 확장은 하지는 않았는데 그 집안에 그 따님이 평소에는 딸하고 뭐 불화 아닌 불화로 평소에 이야기도 안 하다가 딸이 학교를 졸업하고 약간 놀 때 아르바이트로 식당에 며칠 왔답니다. 그때에서 젊은 학생이고 하니까 그 식당에서 흔히 뭐 사진 찍어서 블로그 후기 올리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게 뭐 유료로 어떤 특정 올려주는 그 유료 업자도 뭐 방문하기도 해서 올려준다고 해도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또 식당 자체가 너무 작기 때문에 내가 뭐 그런 거 할 필요가 있겠는가 라고 해서 하진 않았는데 그 딸이 와서 보고 이것을 가볍게 사진 몇 장 찍어서 아주 후기도 좀 맛깔나게 그렇게 올려서 비즈니스에도 물론 뭐 큰 도움은 되지 않았어도 비즈니스에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 딸하고의 관계도 아주 그 원만하게 잘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직접 자기가 잘하지 못하는 것은 위임했다. 딸한테 위임했다. 믿고 맡겼다. 이런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믿고 맡기면 그 딸도 평소에는 아버지하고 그런 교육을, 그 교류를 하지 않다가 아버지가 딸을 믿고 그 일을 맡기니까 아주 신나서 기분 좋았겠죠. 그래서 그 일을 계기로 그 부녀 사이가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뒤로 계속해서 그 같이 이렇게 근무하는 쉽지 않은 그 형태의 그런 아주 성공적인 사례도 있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여러분 자기 개발이 어떤 게 있을까요? 물론 제일 좋은 거는 본업 관련해서 자격증 취득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게 자격증이 그 본업에 직접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 그 본업에 직접 쓰이진 않더라도 본업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대외적으로 신인도가 올라갑니다. 아, 저분은 저렇게 공부를 해서 노력을 해서 저런 자격증을 땄구나 라고 해서 대외적으로 신인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역시 업무 관련 자격증 취득이 제일 좋습니다.
그두 번째, 최근에 뭐그 재테크 열풍으로 그 많은 뭐 재테크 관련 유튜브나 그런 온라인 쪽에서 하는 그런 공부도 많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돈 벌기 위한 그런 재테크 방법이었는데 실효성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퀘션 마크입니다. 오히려 이런 재테크 공부보다는 그세 번째 나와 있는 우리 외국어 회화 공부. 그 무슨 우리가 대기업도 아니고 사람 많은 그런 외국인 상대로 하는 그런 가게도 아닌데 외국인 회화가 필요할까요? 하지만 사실은 가끔이라도 혹은 외국인 고객들, 외국인 주위분들 있어서 그분들하고 일정 부분을 외국어로 대화할 수 있고 커뮤니케이션을 할수 있다 그러면 그 자체가 그 사람의 자존감을 올리는 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반드시 그런 공부를 할수 있는 그런 외국어 공부도 훌륭한 자기 개발의 방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취미특기라고 했는데 취미특기가 본업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하지만 사실은 취미나 특기를 바탕으로 한 커뮤니티 형성이 제일 그 본업의 굉장히 플러스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취미는 같은 취미를 바탕으로 남녀노소가 모인 그런 커뮤니티 있잖아요. 그런 모임이 여러분들 굉장히 알게 모르게 스스로 자기 자존감도 올리고 그 다음에 많은 정보 교환도 가능하고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은 똑같은 이야기만 맨날 하지만 타 업종에 있는 사람들도 만날 수 있는 게 취미나 특기를 바탕으로 하는 그런 커뮤니티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직장인들이나 일반 여러분들 상공인들이 자기 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무려 70몇 프로가 항상 자기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항상 자기 개발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남기가 힘듭니다. 왜냐? 세상이 많은 정보가, 어제 정보가 다르고 오늘 정보가 다르고 또 새로운 패션도 있고 또 새로운 그런 트렌드도 있기 때문에 항상 자기 개발 내지는 정보 교환, 소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만 이렇게 70% 하고 있습니다. 자기 개발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죠? 그리고 또 일부는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만 공부하면 된다라고 하지만 역시 항상 자기 개발 혹은 때때로 자기 개발을 해서 본인을 스스로 채우는 게 자존감을 높이는 길이고 이게 본업에 도움이 되는 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못하는 사람 핑계도 한번 대볼까요? 조금 오래된 자료입니다만은 제일 위에 보시면 마음은 있지만 계기가 없어서 두 번째는 피곤하지만 피곤하고 체력에 달려서 시간이 없어서 아마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뭐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해당되겠네요, 그죠? 사실은 마음은 있지만 계기가 없어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계기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고 지금 생기는 겁니다. 자기 개발을 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계기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을 기하로 시작해보자. 시도를 하면 많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피곤하고 체력이 달려서는 여러분들, 체력이 달렸으면 체력 개발을 위한 그런 피트니스 활동도 자기 개발입니다. 그러면 체력이 좀 올라오면 덜 피곤하게 되고, 덜 피곤하게 되면 여유가 생기면 자기 개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개발을 못하는 이유는 전부 다 핑계일 확률이 많고, 혹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시작은 언제 해야 되느냐? 오늘부터, 바로 지금부터 시작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하는 게 중요하고, 또, 혼자 할수 있는 것도 중요한데, 대부분의 우리 분들은 보면 혼자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보면, 혼자 하는 것도 아주 좋지만, 친구나 그런 커뮤니티에 가입을 해서 같이 이렇게 할수 있으면 그분들하고도 많은 소통도 되고 해서 동료분들이나 이런 경우에도 제일 같이 일할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주 52시간 근무제가 돼서 그 워라밸을 많이 중요시하죠. 그 퇴근 후에 혹은 주말에 취미나 자기 개발에 시간을 쏟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일 역시 제일 많은 거는 그 헬스, 등산 같은 뭐 스포츠, 피트니스 이런 게 제일 많았죠. 그리고 또 의학 공부나 이런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또 아까 말씀드린 뭐 재테크도 있고 뭐 사소한 그런 교양을 쌓는 업종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자기 개발을 한다 혹은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 되면 무엇보다도 튼튼한 몸을 가진 이 체력이 제일 중요시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거에 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들의 그 CEO, 아주 소위 말해서 성공한 CEO 분들한테 질의응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성공한 이 시점에서 본인이 어떤 자질이 있어서만 더 좋겠는가? 라고 물어봤는데, 그첫 번째 답이 내가 지금 성공한 CEO고 기업가지만 체력이 좀더 좋았으면 좋겠다. 1등이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가 뭐 회계 지식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혹은 뭐 내가 영어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뭐 등등에 이렇게 있었는데, 1번이 체력이 나왔다는 것은 그분들이 성공한 CEO들이 꼭뭐 50대, 60대여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튼튼한 그런 몸을 바탕으로 사운드 바디, 사운드 마인드란 말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몸이 튼튼하게 돼야지만 우리가 건강한 또 정신을 가지고 자기 개발과 본업에 더잘 해나갈 수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자기 개발의 넘버원인 스포츠나 피트니스 등을 제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새롭게 자기 개발을 해야 되는데 어떤 종목부터 할까에 망설이는 분은 저는 주저없이 체력 향상에 1차적으로 나갔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그 선택 방법으로서는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역시 또 제일 많이 하는 게 여러분들 요즘 많은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많이 하죠. 제일 간편하기도 하고 사실은. 근데 실용적으로는 사실은 직접 오프라인에 가서 이렇게 배우는 게 제일 좋습니다. 효과가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시간을 낼 수가 없어서 할수 없이 뭐 유튜브나 SNS로 보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간접 체험 방법으로서 관련 서적을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직접적인 그런 공부 방식은 아니지만 오프라인 동호회나 이런 커뮤니티 방식으로 나가서 할수 있는 방법도 많죠. 그래서 오늘 다시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한 방법은 무궁무진이 많습니다. 자기 하고자 하는 자기 꺾이지 않는 마음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오늘도 당장 시행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상공인 여러분들이 제일 좀 아쉬웠던 게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는 현황이 제일 좀 아쉬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업종적으로 보면 그 중간에 보시면 부동산업은 굉장히 디지털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온라인으로 그 IT 기법으로 뭐 내부를 촬영해서 그 다음에 도면도 전부 다 IT 기법으로 멋지게 설계도를 제공을 하고 주변 환경도 그렇게 유튜브나 그 촬영에서 보일 수가 많죠. 근데 그 기타 부분에서 보시면 디지털 기술이 상당히 많이 부족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급격하게 지금 영업 환경이 변화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인식이 제일 많이 부족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십몇 프로, 15% 정도 사람들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있고, 한30% 정도는 필요성은 절감하나, 사실 그 작업 문제라든지, 기술 문제, 혹은 인력 문제 등으로 좀 하기는 힘든 부분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소상공인들이나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반드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저희들의 그 자기개발을 왜 해야 되는지, 어떤 자기개발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자기개발에 제일 많이 포커스를 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알아봤습니다. 그 지금 뜬금없이 제가 지금 고령 인구가 나와 있는데 지금 65세 이상이 여러분들 고령 인구라고 말하죠. 지금 현재 18% 정도. 앞으로 한몇 년만 있으면 지금 여러분들이 한 10년, 20년만 있으면 무려 전 인구의 30% 이상이 65세 이상이 되는 그런 고령화 시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10년, 20년 되면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저기에 포함될 수 있는 분들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분들이 노인분들이 많은 시장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장에서 론칭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IT 기법이라든지 자기 개발을 계속해야지만 이런 변화된 사회에도 잘 적응을 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2강 중에 자기 개발에 대한 부분은 마치고
2강의 균형과 절제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잘 아시는 요가의 나무 자세란 겁니다. 한 발을 들고 양손을 모아서 깊은 호흡을 하면서 단전에 힘을 주고 엉덩이에 힘을 주고 눈을 감거나 아니면 앞에 특정한 점을 잘 보고 서 있으면 똑바로 균형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거나 앞에 사람이 왔다 갔다 하거나 혹은 눈알만 움직여도 나무 자세가 균형이 무너집니다. 왜 제가 이제 나무 자세를 균형으로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가 업무를 하면서 일을 하면서 휴식이나 또 재미랑 이런 균형을 같이 맞추는 게 굉장히 직장 생활도 우리 사업도 성공할 수 있고 오래 갈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나무 자세를 한번 봤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일의 재미가 절제와 균형에 있다는 걸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어른이 된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나이가 들고 여러분들도 직장 지금 한 10년, 20년 하신 분들이 대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10년, 20년 혹은 30년 할 때 또 본의 아니게 또 연차, 지금은 확장기, 지금 아주 힘든 시기인데 또 나중에 또 언젠가는 또 이런 또 사업을 또 접기도 해야 되고 그 연착륙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연착륙할 때도 아니면 사업을 접는다고 할 때도 아주 잘 하는 방법도 이게 지금 소프트 랜딩이라고 했습니다. 비행기가 내려갈 때 살짝이 잘 이렇게 내려와야 되죠. 이렇게 이제 소프트 랜딩, 왼쪽에 이제 소프트 랜딩의 그림입니다. 오른쪽 하드 랜딩은 쉽게 가면 비행기 앞머리부터 바닥에 부딪히면 큰 사고 나겠죠. 여러분들도 지금 10년, 20년 후에는 아주 브라보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액티브 시니어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브라보란 말을, 브라보 인생, 브라보 마이 라이프란 뭐 그런 노래도 있죠. 그래서 브라보란 이런 인생을 되기 위해서는 이건 제가 같은 글이 아니고 인터넷에서 많이 떠도는 글입니다. 첫째, B는 뱅크업을 해서 이제 퇴직할 때 언제쯤 되면 나이가 한60 언제쯤 되면 우리가 국민연금도 있고 개인연금도 있고 뭐 사업은 계속 하거나 조금 작게 되더라도 계속 할수 있는 그런 우리가 액티브 시니어가 되는 게 우리의 목표겠죠. 그다음 브라보의 R은 릴레이션십이라고 해서 주요의 관계. 관계를 하면 나와 가족과의 관계, 나와 직원과의 관계, 혹은 나와 고객과의 관계도 잘 유지를 해나가야지만 우리가 브라보 인생이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액티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활동적으로. 나이가 든다고 너무 집까지 말고, 대외적으로, 육체적으로도, 대외적으로도 원활히 활동을 할수 있는 그런 액티브한 그런 시니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브라보의 V는 밸류 컨섬션이라 가치 소비. 뭐 어느 날뭐 짠돌이 같이 그렇게 40대, 50대 살다가 고생고생해서 이제 어느 날 우리가 시니어쯤 됐는데 갑자기 자기 자신한테 선물하는 경우 있죠. 자기 자신한테 선물을 하려면 어느 날 갑자기 여자분들 같으면 아주 명품 핸드백을 하나 사서 자기한테 선물하는 겁니다. 자, 당신 30년 동안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당신은 이 정도의 명품 백을 들 가치가 돼. 그 남자분들 같으면 평소에는 돈 아낀다고 뭐 아주 싼 그런 뭐 등산복을 뭐 입고 하다가 뭐 에베레스트 산에 가도 좋을 만큼 그런 양질의 고급 그런 등산복을 입고 스스로에게 그렇게 선물하는 거죠. 그런 가치 투자, 가치 소비를 할수 있는 그런 액티브 시니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O, 아큐페이션 직업. 우리가 퇴직을 하더라도, 퇴직 아닌 퇴직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조그만 경제적인 행위는 계속해서 조그만 일이지만 계속 가지고 일을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더 멋지고 액티브하고 훌륭한 시니어가 될수 있다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기를 지금 얘기를 하는데 돈 많이 벌기를 이야기한다 보다는 돈이 많은 건 재벌이라고 하는데 시간 많은 건 뭐죠? 우리가 나이가 들면 점점 시간이 많아집니다. 점점 시간이 많아진다 하면 돈벌수 있는 시간이 아니고 세상을 즐기고
재밌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보람 있고 그죠? 재미도 있게 사는 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이 보람과 또 재미는 서로 또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미에 대해서 지금부터 약간 좀 살펴보고 그 재미에 대한 책이 제가 어른의 재미란 책에 대해서도 안에 그 재미를 기반으로 한 내용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의 포트폴리오라고 해서 제가 몇 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재미의 포트폴리오에서는 제일 위에 나오는 게 여러분 잘 아시는 체육, 음악, 미술. 예, 맞습니다. 혹은 뭐 사람에 따라서 음악, 미술, 체육 뭐 이렇게 대응할 수가 있고 그거는 얼마든지 좋습니다. 여러분들 소위 말해서 예능 시간 이 재미의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요즘에서는 또 IT 부분 SNS를 한다든지 게임을 한다든지 젊은 분들 여행을 한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그 멍때리기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 멍때리기 이런 거는 나이 약간 된 분들은 멍때리기가 무슨 재미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최근에 그 뇌과학자들의 말을 불리면 멍때릴 때 약간 디폴트 모드가 돼서 멍때릴 때 뭐 자기 자아 성찰이라든지 그 자전적 기억을 좀 되살린다든지 뭐 사회성 그다음에 좀 감정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뭐 효과도 되고 창의력이라든지 문제 해결력 등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직원들이나 주위 사람들이 멍때리기 한다고 너무 혼 안 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의 포트폴리오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게 의학이죠. 아까 뭐 영어도 말씀드렸고 다른 외국어도 말씀드렸는데 공부를 함으로써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고 자존감을 높이면 또 재미도 있어집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봉사라고 했는데 봉사는 뭐 우리가 완전히 그냥 봉사를 위한 봉사도 있지만 약간의 그 사회 자기 재능이나 사회 조금의 그 재정적으로 좀 도움되는 봉사도 있고 아니면 봉사적인 활동도 되는 게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저는 재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원들한테 면접을 일을 할 때 우리 대부분이 보시면 여러분들도 직원들을 뽑고 할 때 면접을 할 때 대부분이 뭐 이력서를 보면서 우리가 사장님이 직원들한테 묻는 질문을 그렇게 많이 하지만 혹시 다른 스토리를 듣고 싶으면 질문보다는 거꾸로 우리 회사 내지는 이 업종에 대해서 궁금한 걸 거꾸로 질문 받는 것도 오히려 큰 질문을 하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질문도 그 면접을 할 때도 그런 기술적인 질문이나 이런 것은 그 라이센스나 그 사람의 그 과거 캐리어로 많이 나오지만 그리고 인성적인 질문도 많이 해야 되죠. 그래서 회사 내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소지는 없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면접하면서 잘 간파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인성적인 협동식이라든지 돌파력, 성실도 등을 잘 파악하는 게 우리의 면접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인생의 재미도, 일의 재미도, 업무의 재미도, 어른의 재미도 균형과 절제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중간에 있는 저 아까 요가의 그 나무 자세를 하고 있는 그림 캐릭터는 저를 보고 우리 그 캐릭터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안에 어른의 재미라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나이 들수록 재밌게 이게 좀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한번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균형 잡기의 기술. 어떤 게 하는 게 일과 그 다음에 이런 휴식의 균형을 잘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세 번째는 인간관계 법칙이라고 그러죠. 갑을강의 관계도 있지만 사람관계가 어떻게 균형과 절제를 가지고 유지를 해야지 좋은 건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운명의 신이 내 신으로,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이 들수록 재밌게라고 했는데 체면을 내려놓은 부캐 유형성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뭐 유산설, 유재석 씨의 유산설, 그 김신영 씨의 그 주라주라 이모, TV를 보면 대부분 아시죠?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부캐가
그 평소의 모습과 완전히 다른 모습, 이름도 바꾸고 다른 모습으로 두 가지의 캐릭터를 가지고 그 본캐가 아니고 서브 캐릭터, 부캐를 가지고 그 체면을 내려오면 20대부터 60대까지 얼마든지 세상이 넓어지고 훨씬 더 재미있어집니다. 부캐라 하면 자기네 또 다른 자기의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조직 생활이나 직장 생활을 할 때, 부류의 명언 중에 하나가 2차 회식 가서 잘 노는 친구가 일도 잘한다. 저는 100% 공감합니다. 그게 그 사람의 부캐입니다. 일할 때도 열심히 열정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놀 때도 열심히 잘합니다. 열정도 있고, 집중력도 있고, 또 나름 또 준비력도 있고. 그래서 체면을 내려놓은 부캐가 여러분들을 직장 생활을, 지금 조직 생활을 훨씬 더 재밌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균형 잡기의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균형을 잡는 거는 아까 몇번 말씀드렸죠. 일과 휴식 사이에 벽을 세워라. 참 이게 자영업자하고 직장인의 가장 큰 차이점이고 자영업자의 제일 큰 애로 사항이 이런 휴식의 벽이 없었다라는 거였죠. 의도적으로 벽을 세워서 휴식 기간 중에는 자기 개발이나 단순 스트레스용 해소 등으로 스포츠 활동을 더더욱이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균형을 잡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일과 그 휴식 사이에 아주 경계가 좀 모호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균형을 잘 잡고 이 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해 나가고 그리고 장수 기업이 되기 위해 그리고 또 오히려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과 휴식 사이에 벽을 세워라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법칙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사업이나 그런 직장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아까 멘토의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멘토란 거는 한명 혹은 두명 있어야 될까요? 없어도 될까요? 제 생각에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멘토는 뭐 여러 명만 있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멘토에는 이런 장점이 있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대화술이나 이분은 반듯한 애티튜드, 자세는 이분들한테 충분히 배울 법, 모범적인 그런 행동을 한 사람들은 이분한테 배우고 또 다른 분들한테는 일에 대한 열정, 그리고 일에 대한 추진력, 이런 분은 이분한테 배우고 한 두세 분 정도를 복수로 가지고 있으면 좋겠죠. 근데 멘토가 없는 분도 계세요. 나는 주위에 멘토가 없어. 그런 분들은 인간관계가 지극히 희박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너무 잘났다고 자만하거나 그런 분들 중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당신 주위에, 여러분 주위에 멘토가 없으면 나이 성별 관련 없이 반드시 멘토를 지정을 해서 그분이 지금부터 나는 우리가 흔히 그 사회적으로 얘기하죠. 당신을 아니면 사장님을 누구누구님을 사부로 모시겠습니다라는 말이죠. 그게 곧 멘토입니다. 그래서 사부로 모시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배우면 그 사부도 자기 제자 아닌 제자의 형태로 해서 잘 가르쳐 주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명의 여신을 내 편으로 만드는 법 했는데 여러 가지 뭐 방법이 있지만 그중에 저는 이 엘비스 프레슬리의 노래에서 하나 따왔습니다. 이 엘비스 프레슬리는 그 노래 제목 중에 제일 밑에 영어로 쓰여 있습니다. It's now or never. 지금이 아니면 없다. 라는 말입니다. 이 노래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오솔레 미오라는 노래 있죠. 이태리 간손입니다. 나폴리 지방의 민요였는데 오나의 태양이라는 오솔레 미오를 영어화했는 노래입니다. It's now or never. 운명을 바꾸려면 언제부터 바꿔야 되느냐? 지금부터 바꿔야 된다. 이 지금부터 바꿔야 되려면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자존감을 높이는 그런 자기계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를 잠깐만 더 보시면 이 머리를 비우는 모임이 있죠. 스포츠를 많이 한다든지 하는 또 몸을 또 채우려면 뭐 그런 또몸 채우는 모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사실은 중요한 게 우리가 관계에서도 조금 이게 마케팅적인 용어입니다. 그 스트롱 타이, 소프트 타이라고 나와 있는데 스트롱 타이는 뭐 입사 동기
아니면 가족, 여러분들, 고등학교 혹은 대학교 동기들, 이런 분들은 죽을 때까지 같이 가는 그런 끈끈한 관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부분을 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약간 좀 느슨한 관계, 위크타이라고 나와 있죠. 이런 동업자들과 관계, 그 다음에 취미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커뮤니티. 의외로 살다 보면 이런 위크타이의 관계의 사람들이 더더욱이 도움이 되고 자기 멘토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너무 가까운 관계는 멘토로 되기도 조금 부적절하고 좀 어색하기도 하고, 그래서 위크타이 부분에서는 취미를 기반으로 하는 행동이 제일 좋고 아마 여러분들 생활하면서도 일반 생활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이나 사업하는 게에서도 위크타이 한 부분을 더욱더 늘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일 필요한 건 뭐겠어요? 돈이 제일 필요하죠. 물론 예, 친구도 필요하고 명성도 필요하고, 그렇지만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지금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체력 부분을 제일 강화해 나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좋은 찬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제 균형적인 삶이란 제가 한번 살짝 읽어보겠습니다. 온전히 나를 위한 삶, 가족이나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삶, 일을 하며 세상에 기여하는 삶이 균형을 이룰 때 삶이 재미있겠다. 또 여기에 체면을 내려놓고 초심자가 되는 즐거움을 누리며 자꾸 새로운 세계로 확장해 나갈 때 무대를 마음껏 뛰놀 수 있다. 라는 게 균형적인 삶의 정의라고 말씀드리고 있겠습니다. 사실은 말은 쉽지만 이 직장하고 집하고 균형 잡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부터는 조금 조금씩 잡아서 잘 안 잡히는 분들도 조금 조금씩 잡혀서 나아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나이와의 뭐 평준화 법칙, 뭐 30대, 40대는 욕망이죠. 집도, 그래도 돈도 벌어야 되고, 50대쯤 되면 여러분들 지식도 좀 비슷비슷해집니다. 60대쯤 되면 여러분 외모도 비슷해지죠. 평준화되죠. 그럼 마찬가지로 지식이 평준화되기 때문에 여러분 더더욱이 지식에 대한 자기개발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70대는 생략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도, 재무 포트폴리오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시간 포트폴리오. 시간 관리님이 여러분들 그 본업의 성공 여부를 그냥 거의 뭐 가름한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재미의 포트폴리오는 아까 말씀드린 체육음악 미술, 운동, 그죠? 그리고 또 계절별도 따로 다른 것도 할 수가 있고, 또 혼자 즐길 수 있는 것과 단체로 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게, 여러분 매니지는 잘 관리해야 될 거, 업무도 자기 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포커스는 굉장히 집중해야 될 거, 특히 본업 관련 우리가 자기 개발을 하면 이렇게 포커스를 해야 되겠죠. 세 번째는 우리가 있지만 피해야 될 거, 많죠. 세상 살다 보면 뭐 있지만 피해야 될 거. 네 번째가 또 중요해요. 리미트.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 약간 중독되는 행위. 이런 것은 나름 구분을 해서 잘 관리를 하는 게 자기 개발과 그런 그 자존감을 높이는 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그 나이가 잘 안 보이죠. 나이가 들어서 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놀지 않기 때문에 나이가 드는 것이다. 여러분들 지금 혹시 아, 이 나이에 무슨 공부를 해? 이 나이에 무슨 또 새롭게 시작해? 라는 분들은 놀지 않기 때문에 나이가 드는 겁니다. 여러분 잘 일하시려면, 재미있게 쓰려면 잘 놀아셔야 됩니다. 하다가는 여러분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다가 이렇게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잘 아는 그 쇼펜하우어의 묘지명이죠.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면 때가 있다 그러는데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뭐 문화도 바뀌고 그러는데 정말 시대착오적인 얘기입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오늘도 배우고 내일도 배우고 모레도 배우고 계속 공부를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캐치업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슬기 있게 슬기롭고 재미있게 잘 살려면 그죠? 제일 중요한 게 몸을 갖추려면 적당한 운동, 그 다음에 새로운 배움, 그리고 취미를 기반으로 한 커뮤니티 활동. 그런데 이 위에 세 개를 잘하면 여러분 정답이 뇌세포 재생을 위한 활성법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활동 잘하면 뇌세포도 활성화되고 그 사람도 씩씩하게 되고 그 결국은 뇌 치매도 예방되고 아주 본업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젊은 친구들한테는 지금 하고 있는 본업에 충실하라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에 대한 세대에 대해서는 새로운 도전을 반드시 했으면 좋겠다. 오늘 이 시기쯤을 해서 자기 개발, 체력 문제 등에 대해서는 새로운 도전에 대한 그런 스타트업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리마인드를 해보겠습니다. 그 체력 몇 번 들어서 이제 뭐 아시겠죠? 체력하고 자기 개발. 그리고 반드시 세상을 살면서 자기보다 더 앞서간 선배, 자기보다 더 많이 알고 성공한 선배, 성공하지 않아도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훌륭하면 그런 분들 반드시 멘토를 설정을 하고 일과 휴식에 단절을 해서 좀 더 나은 내일, 좀 더 나은 다음 주, 좀 더 나은 내년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일과 휴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강 자기개발과 그 결제와 균형에 대해서 강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